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아람 기자, 이 수색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 작업은 아직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수상 수색을 위주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헝가리 잠수사가 선체 내부를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6m에 달하는 높은 수위와 시속 15km의 빠른 유속, 혼탁한 시야 때문에 수중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날씨까지 안 좋은데요. 오늘과 내일 강한 돌풍이 예보돼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유람선이 침몰한 지점엔 부표가 띄어져 있고 바지선과 크레인이 인양을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헝가리 구조대는 다뉴브강 아래에 누워있는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크루즈선과 충돌할 때 기울어졌던 방향대로 강바닥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양에 앞서 수중에서 선박에 로프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헝가리 정부와 수중 수색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근데 피해자 가족들도 조착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와의 시차가 7시간이니까 현재 헝가리 시간이 새벽 5시를 지났습니다. 어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7명을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인데요. 피해자 가족 44명은 앞서 어제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여행사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에 4개 호텔에 나뉘어 묵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피해자 가족 5명이 추가로 현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